네. 오늘은 이제 공유 경제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이 공유 경제 하면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뭐 개념을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제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유효한 그런 자원, 그러니까 뭐 남아 도는 아니면 가지고는 있지만 안 쓰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도구라든지 공간 등을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뭐 소유 종말에서 뭐 소유가 종말하니까 이제는 모든 걸다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말해요. 근데 그건 너무 이제 좀 지난 이야기이고 특히나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이제 맞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한국일보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 2020년에 새로운 어떤 화두로 이런 공유 경제를 한번 이제 기획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이제 공유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공유 경제라는 거두 가지 유형이 있죠. 이제 하나는 공공 분야에 있어서 이제 공유 경제, 다른 하나는 민간 분야이죠. 그래서 뭐 공공 분야에 있어서는 뭐 대표적인 게뭐 서울시 따릉이라는 뭐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기업에서 하는 것은 뭐 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타다 논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타다 같은 경우 공유 경제라는 어떤 관점들이 설왕설래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승합차용 그 택시 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다른 정책 대상자들이 감내하고 또 자격 요건을 취득하는 그런 측면에서 형평성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공유 경제를 하더라도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 형태로 적용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뭐 타다 택시 영업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택시 면허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또 승합차용 택시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미 공유경제 차원에서의 어떤 한계들을 벗어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공유경제는 결과적으로는 단지 비즈니스 차원에서만 추구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소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뭐 타다다. 이러면 결국에는 공유경제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그리고 거기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익. 이런 것은 사실 전체 비중을 보게 되면 오히려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보다는 적죠. 또 노동 관리 주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비정규직으로서 아니면 뭐 개인사업자로서 뭐 부당하게 노동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유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공유경제가 아닌 오히려 자신의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그런 공유경제도 사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 종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 수익을 위한 또 하나의 자본 동학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공유 경제를 활용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사실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죠. 예.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 경제에 관련돼서 실제로 정확하게 이상적인 개념들이 맞았다는 현실들이 없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경제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공유 경제를 통해 가지고 마치 엄청나게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사실 공유 경제는 각 개별 사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구조가 아닌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일종의 시장의 사이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공공 부분이 접근한다 하더라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약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헌책방 플랫폼을 정부에서 개입해서 만든다. 그래서 특정 유휴 공간에다가 헌책 서점들이 와서 영업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공유 경제나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헌책방이라는 거는 잘못하게 되면은 기존에
출판 저자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지원을 해야 될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성 있는 공유 경제 담론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공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또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향 관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됐죠. 뭐 최근에 많이 보도되었던 뭐 주방을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유휴 설비 관점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어떤 특정 건물 이상을 짓게 되면은 그 안에 공공 미술 조형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특정 면적 이상의 건물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 전시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사진이라든지 그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을 뭐 한편에 이제 운영을 뭐 한다든지, 또뭐 다양한 어떤 그런 작품들을 선을 보일 수 있는 예술 공간으로 마련된다. 이런 것들 청년 예술가 정책과 아울려 가지고 뭐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 경제를 반드시 비즈니스 관점이나 혈세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민들을 침해하게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중지를 모아서 같이 공유할 것인가, 이것도 여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